어느 날 문득 3D 프린터의 활용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 왜? BQB1의 히팅배드는 14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뭔데? 뭐 할 건데? 후라이... 에이? 그게 뭔 소리야? 배드 제거, 세척, 부착, 그냥 하긴 심심하니까 계란틀 모델링, 마이크로 SD 카드 삽입, 출력! 배드 온도를 140도로 지정하고 90도 정도로 올라갔을 때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달걀을 넣었는데 배드 온도가 급속히 식으면서 에러가 납니다. 재부팅해야겠네요. 재부팅하는 동안 90도로 떨어지긴 했어도 대략 20초 만에 계란이 익기 시작하네요. 1분 20초가 지났습니다. 바닥은 익은 것 같네요. 여기까지 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윗부분은 안 익었네요. 6분이 지난 현재 배드의 온도는 104도입니다. 달걀이 배드의 온도를 뺏어가서 그런 건지 원래부터 그렇게 프로그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도에서부터는 굉장히 천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9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온도는 122도입니다. 온도 상승이 좀 빨라졌네요. 달걀이 올라간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배드 온도는 128도네요. 딱 먹기 좋은 반숙처럼 보입니다. 프린터 테스트보다는 먹는 게 더 중요하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망했습니다.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죠. 일단 뭐 후라이 자체는 잘 된 것 같네요. 먹어보죠. 맛을 이야기하기 전에 후라이팬의 경우 테프론 코팅이 많은데 이것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폴리에테르미드 코팅이 된 스프링베드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훨씬 더 맛이 없습니다. 당연히 몸에도 좋을 게 없겠죠.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리한 탓에 계란이 눌어붙었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닦이질 않더라고요. 물론 쇠수세미로 박박 닦으면 되겠지만 배드의 코팅도 같이 벗겨집니다. 다행히 양면 배드라 뒤집어 사용하면 되지만 한쪽만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배드를 날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래도 출력할 때마다 은은한 계란 냄새가 나서 좋긴 하네요. 언젠간 없어지겠죠 뭐. 그래서 오늘의 요약! 아, 유리배드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맞네, 맞네. 역시나 온도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히팅배드 에러가 나네요. 유리배드인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건입니다. 날계란이 퍼진 범위를 감안하면 가열 시간과 익음의 정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뭔가 더 맛깔나 보이네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맛은 유리배드가 더 좋았습니다. 코팅된 스프링배드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순수한 계란 맛입니다. 그래도 3D 프린터가 있는 건물에 갇혀 굶어 죽기 직전까지는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